하자의 치유와 전환, 그다음에 하자의 승계, 철회 무효, 무효 취소, 무효 취소, 철회 실효를 갖다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의 치유와 전환에서, 자, 우리 이건 이제 하자의 치유와 전환,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하자 또는 흠이 있으면, 이 행정행위를 위법으로 만들죠. 위법으로 만들고, 이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해서, 원래는 취소 같은 경우는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화한다든지, 무효임을 확인해서, 그저 무효로 해야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무효로 해야지만, 취소 무효화해야지만, 예외적으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행위를 갖다가 적법 유연 행위로 치유한다든지 전환이 인정됩니다. 이것은 물론 하자의 치유와 전환은 무용한 행정행위 반복성 또는 법적 안정성을 갖다가 위해서 인정합니다. 무용한 행정행위 반복 방지 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도에 의해서 양가로 2번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 방가로 2번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나오죠. 치유. 자,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의 하자 또는 흠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적법하고 유연 행정행위로 치유해서 이렇게 행정행위를 갖다 인정하는 것이죠. 자, 물론 이거 치유 의의를 보시면 같이 볼게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으나, 이 뭐죠? 원시적 하자입니다. 사후에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사후에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만큼 경미해진 경우에, 그 성립 당시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고 합니다. 하자의 치유 사유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동그라미 1번에 요건의 사후 보완 있죠. 요건의 사후 보완에서 그 이해를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흠 있는 행정행위 장기간 방치로 인한 법률관계의 확정, 실권 나오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없는 공익사항이 필요. 바로 사정 재결과 사정 판결이 있는데, 자, 이세 가지 요건 중에서 첫 번째 요건의 사후 보완만 현재는 하자의 치유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니라 취소의 제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요건의 사후 보완만 하자의 치유 사유로 인정하고 2, 3번 흠 있는 행정행위의 장기간 방출에는 법률관계 확정으로서 실권하고 취소할 수 없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사정 재결과 사정 판결은 취소의 제한 사유 때문에 취소할 수 없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동남의 4번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하자의 치유는 경미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절차상 또는 형식상이 하자의 치유만 인정하고 내용상의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하자의 치유는 비교적 경미한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만 인정되고 내용상의 하자의 치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무효인 행정행위도 치유 대상이 되는가? 안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치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통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자의 치유. 자, 원시적 하자.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었어요. 있고,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원시적 하자로서 취소가 있어요. 취소 원인이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치유 사유가 발생했어요. 행정행위 성립 당시하고 있고,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고, 나중에 치유 사유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 치유 사유가 발생하면 이렇게 행정행위 성립 당시까지 소급해서 적법하고 유연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자의 치유 효과 소급효가 있다. 그다음에 하자의 치유의 시간적 한계인데
자, 언제까지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가? 아까 하자의 치유 사유로서 요건의 사후 보완이 나왔잖아요. 요건의 사후 보완. 그러면 이때 지금 현재 통솔 판례가 하자 행정청이 행정을 했는데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럼 이 취소 사유가 하자의 치유에서 적법하게 유효한 행위로 유로 인정되는데, 자, 하자의 치유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아, 그렇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전까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이전까지만, 즉 행정쟁송 이전 시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소리가 좀 동남 2번, 좀 2번 나왔죠? 우리 판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6번, 하자의 치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가정력과 공정력은 앞에서 배우셨죠? 하자의 치유가 아니다. 하자 치유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불가정력과 공정력 때문에 발생하면 불가정력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을 더 이상 행정심판 청구나 소호 제기가 안 되죠. 예. 소호 제기나 취소 심판 청구를 할수 없을 뿐이지. 이것이 불가정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가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법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취유됐다고 한다면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효인 행정인 전환 나오죠? 자, 요선 이제 무효인 행정인을 대상으로죠. 하자의 전원은 무효인 행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얘가 나왔죠. 사자, 돌아가신 분이죠. 사자에 대한 과세 처분을 갖다가 그 상속인에 대한 과세 처분으로 전환하는 거. 무용한 행정행위 이 반복 방지. 자, 나오죠. 자, 전환의 요건, 적극적 요건이 있고 소극적 요건이 있어요. 이때 그 요건과 관계돼서 시험에서 가끔 잘 나옵니다. 특히 적극적 요건에서 기억번. 실질적인 공통성이 있을 것, 이때 절차적 또는 형식적인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면 틀려요. 그래서 무효인 행정행위와 전환되는 행정행위 간의, 그렇죠, 행정행위 간의 요건, 효과, 목적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적인, 같은 말이에요. 실질적인, 내용적인 공통성이 있을까? 요거 갖다가 절차적인, 형식적인 공통, 틀려요. 실질적인, 내용적인 공통성이 있을 것. 이렇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동남 2번, 이제 나오죠? 무효인 행정행위가 전환될 행정으로서의 법정 요건, 즉, 성립 요건과 효력발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맞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전원을 의도하여야 한다.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갑이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자에 대한 과세처분, 갑이라는 사람한테 과세처분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세원청에서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과세처분 이어야 하는데 당신이 상속했으니까 당신한테 당신이 과세처분을 하겠습니다라고 전환을 의혹해야 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의혹하지 않아도 된다면 틀려요. 예. 자, 소극적 요건. 전환이 처분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요. 상대방에게 원 처분보다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과세처분 1,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을 바꾸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잘 나오거든요. 기속행위는 재량행위로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독일 행정절차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 행정절차법은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것이 기속행위를 재량행위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통설적 견해입니다. 알아두시고 1번 체크. 전환의 예,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박스 쳐놓고 그러면 아까 제가 치유 사유 예를 다 암기, 요건의 사후보완 그 예를 다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써놓고서 이건 어느 예인가? 우리 9급 시험도 7급 시험도 특히 9급 시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숙지를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예를 갖다가 짝짓기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자, 알아두시고. 전환권자 누구냐? 당의 행정청입니다. 처분청만 돼요. 법은 안 돼요. 전환이 효과와 형성에서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자, 무효행위 전환의 효과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치유와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하자의 전환도 치유와 마찬가지로 소급효과가 있어요. 왜? 원시적 하자니까. 전환 사유는 우리가 전환 사유는 나중에 발생하잖아요. 행정이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는데 무효원이다. 나중에 전환 사유가 발생하면 소급해서 행정이 성립 당시부터 적법 유효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남이 2번도 잘 나와요. 우리가 하자의 전환, 무효인 행정의 전환, 무효인 행정행위 전환, 그 자체도 행정행위예요. 자, 무효인 행정행위 전환, 그 자체도 뭐라고요?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전환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인 행정행위 전환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놓으셔야 돼요. 자, 잘 나와요. 잘 나온 질문이고. 5번 하자의 성격 봐보세요. 하자의 성격은 제가 판서를 통해서 가볍게 정리하고 여기에서는 판례가 하자 승계를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잘 나와요. 약방이 감초처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자의 승계의 그 요건하고 요건을 볼게요. 요건 보고 그 예를 갖다가 이제 중요한 예를 제가 책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자 승계도 마찬가지로 하자 승계도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이거 그죠? 행정이 하자는 행정을 위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취소를 통해서 무효화시키고 무효임을 확인해서 그 효력을 부인해야죠. 하지만 자 원칙적으로 부정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긍정해야겠죠. 자 우리 판례와 답설이 인정하는 요건 하자 승계에 이를 드는 긍정하는 요건을 보도록 하죠. 요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행정청이 있어요. 행정청이 있고, 상대방 갑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있고, 이제 그 상대방 갑이 있죠? 갑이 있어요. 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행위에 있어서 선행 행정행위가 있어요. 선행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후행 행정행위가 행해져요. 이와 같이 행정청이 상대방 갑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와 같이 선행 행정행위에 의해서 후행 행정행위가 행해져야 돼요. 즉, 자 이렇게 보시면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각각의 독립한 행위일 때, 각각 독립한 행위일 때는 하자 승계 없어요. 하자 승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행위일 때는 안 돼요. 언제 되느냐? 첫 번째 요건, 보세요.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이렇게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위한 1년의 절차일 것. 하나로 연결된 절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위한 1년의 절차일 것. 예를 들면, 뒤에서 이제 행정대집행위 절차를 배웁니다. 먼저, 우리 행정대집행은, 통지, 실행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비용징수, 이런 절차에 의해서 행해져요. 이런 절차에서 행해지죠. 자, 이게, 이런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이런 일련의 절차로 이렇게 행해져야 돼,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각각 독립할 때는 하자 선계가 일어나잖아요.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일까? 이때 그다음에 이 선행 행정의 계고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요건이 여기에 하자 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행 행정에 하자 또는 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행 행정에는요? 이 후행 행정에는 응?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 또는 흠이 없어야죠. 없을 무자 약자 이렇게 해서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자 선기가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선행 행정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세 번째 뭐예요? 취소, 원인,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요. 무효 사유이면 안 됩니다. 무효 사유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선행 행정인가 무효인 경우는, 선행 행정인가 무효인 경우는요, 이때 하자 선기를 논하시는 게 없어요. 이 선행 행정인가 무효이면, 이것이 각각의 독립한 행위든,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행위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자 선기가 일어나니까, 이때는 이 선행 행정인가 무효가 돼서는 안 돼요. 무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취소 원인,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이 선행 행정이가 무효면 각각이 독립한 행위이든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행위이든 간에 하자 선기가 무조건 일어나니까 하자 선기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선행 행정이가 취소일 때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 이거 아니고 이런 경우에 취소인 경우에 한해서 하자 선기를 논할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행 행정이 세 번째 있고 여기에 뭐가 발생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에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불가책력이 발생해야죠. 불가책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이 가백에 이렇게 하나의 법적 효과를 위한 일련의 절차인 경우 선행행정에 하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취소가 있어요. 취소 원인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데요. 이 사람이 이 행정쟁송제 기간을 경과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 더 이상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받죠? 그러면 이 하자의 승계를 논할 실익이 뭐예요? 이 하자를 여기에 승계시켜가지고죠? 이 시점에 하자를 승계시켜서 이 각각의 행위 시점에 최소 심판이나 최소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승계를 갖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네 번째 요건, 요거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꼭 암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 시험 나올 것은 판례가 이렇게 긍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있잖아요. 한쪽에 긍정한 판례 다 암기해 놓으세요. 그러면 원칙, 하자의 승계 부정에서 계약번부터 제2번까지 부정 사례 있고, 예외 통과 2번 하자의 승계 긍정, 좀 설명 다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번에 이거 좀그 해놓으셔야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하자의 승계에서 의 논의 실익, 양가로 2번 논의 실익 있죠. 이것도 시험 잘 나오고, 반가로 3번에 기본적 전제, 하자의 승계 요건에 관한 기본적 전제, 저 요건이죠.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하자의 승계 여부에서 부정된 사례, 긍정 사례가 있는데 긍정 사례 위주로 암기는 해놓으십시오. 반드시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고 이 하자의 승계 끝났습니다. 끝났고 제11절 행정의 무효죠. 무효입니다. 의의법에서 무효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고 반가로 1번, 2번, 3번, 4번 보시고 무효 사유 봐보세요. 유효 요건으로서
우리 행정의 유효요건, 효력발생요건은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한 요건이 있는데, 이 주체에 관한 요건, 줄여서 주체에 관한 하자에서 양가로 1번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이거 무효사유입니다. 무효. 양가로 2번 무관한 행위도 무효고요. 다만 무관한 행위에서 주의하실 것은 양가로 2번에서 3번 봐보세요. 권한 초과의 경우에는 초과 부분만이 무효의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권한 초과에서 초과 부분만이 무효 대상이 되고. 동남의 4번 판례 내용 보셔야 돼요. 자, 봐보세요. 4번. 판례에 따르면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의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속하고 당의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판례에 따르면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요. 당의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4번도 잘 읽으시죠? 판례에서 한두 번인가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 무능력자 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양가로 4번도 받으시고, 양가로 5번 별표 3개. 양가로 5번 그 반면 나오죠? 양가로 5번 보시면 어감이 강해서 이거 혹시 무효 사유가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공법, 행정법에서 이 어감이 강해서 이거 무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틀려요. 양가로 5번 같이 보죠. 반면, 행정기관의 권한 초과 행위, 사기, 강박, 차고에 의한 행위, 충술의 부정신고,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행위 등은 취소 사유가 된다.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판례가 거의 취소 사유로 봤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쪽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양가로 보면 꼭 해놓으세요. 취소 사유로. 내용에 관한 하자,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도 읽어주시고,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도 봐주시고, 양가로 3번 봐보세요. 반면 내용이, 잘 보세요. 반면 내용이 단순 위법인 행위, 공익에 이반된 행위,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은 취소 사유입니다. 양가로 3번, 별표 3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 행정법 공법에서는 공서 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공서 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로 잘 나와요. 용어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취소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단순 위법인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뭐예요? 단순 위법이에요, 이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명백한 위법.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명백한 위법. 그렇죠? 명백한 위법이라고 해요. 하지만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를 단순 위법이라 합니다. 취소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공익에 위반되는 경우죠? 공익에 위반되는 경우 취소 사유예요. 여러분들 공익에 위반된다. 이거 뭐라 그러죠? 재량을 그르친다. 공익에 위반한다. 응? 위반된다. 재량을 그르친다. 그럼 뭐에 거쳐요? 뭐가? 부당에 거치죠? 당부당에서 부당이 것이죠. 이 부당은 우리 취소사유예요.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취소. 예. 취소 심판. 취소 심판의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이죠? 그러면 부당 같은 경우는 정을 그르쳤으니까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취소사유예요. 취소. 취소사유인데 취소 심판만 제기할 수 있고 취소소송 제기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절차에 관한 하자가 있어요. 일반적 기준, 무효, 취소, 무효. 당사자 사이 이해관계의 주정이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인 경우, 취소, 행정청이 적정, 원활한 운영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예, 보시고.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기한 행위. 그 다음에 필요한 공고, 통지 등
통지, 중간 절차의 기여. 동그라미 2번에서 여러분들 꼭저 대급본 봐보세요. 독촉 절차 관계인데 판례대로 알아주셔야 돼요. 처음 판례대로 정답 처리되니까요. 독촉, 그러나 나오죠. 대급본에. 그러나 독촉 절차 없이 한 압류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당연 무효로 보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무효 아니면 뭡니까? 취소예요. 행정의 하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면 무효,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면 취소죠. 그러니까 무효 아니면 취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 아니면 취소, 취소 아니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대로 독촉 절차 없이 한 압류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당연 무효로 보지 않는다. 뭐예요? 취소로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고. 요 시험대로 해도 잘 나와요. 지금 뭐세 번, 네번 나왔어요. 세 번, 동남의 3번. 필요한 이해관계는 입회 또는 협의를 결한 행위. 기억 네번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4번. 필요한 청문을 결한 행위. 이것도 중요하죠? 요, 뭐, 기억번, 니은번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여기, 기억번에 청문이나, 그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소정이 청문이나 의견지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니은번 중요해요. 2번 시험 지문에서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은요,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 처분 당했을 때,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면 공무원은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때 소송을 갖다가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청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이 소청이라든지 또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이법 자체가 이 절차, 청문을 결한 행위를 갖다가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하는 경우 소청을 하지 않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불이익 처분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니은번하고, 니은번 꼭그 발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판례는 청문 등을 기한 경우를 과거에는 무효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취소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맞죠? 중요합니다. 꼭 해놓으세요. 중요합니다. 해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청문 절차. 우리 판례는 청문 절차 등을 기했을 경우 무효로 본다. 취소로 본다. 취소로 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면 절차상의 하자. 판례는 그 절차상의 하자,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주로 취소로 봐요. 그래서 청문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취소로 봅니다.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뭐 국가공무원법처럼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할 때 소청이라든지 진술 기회를 안 줬을 때는 무효예요. 하지만 이와 같이 그냥 단순한 청문을 기록했다고 했을 때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봐보세요. 반면 단순히 행정편의적, 행정편의적 세부적 절차를 위반 행위는 세부적 절차를 행정편의적 세부적 절차를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된다. 상식에 관한 거 하자 보시고 양가로 3번 별표 3개입니다. 단순히 행정편의적이고 세부적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상식에 관한 하자에서 뭐 내용, 뭐 문서도 뭐 문서 형식과 관련된 문제 받으시고요. 쭉 받으시고 양가로 3번 봐보세요. 쭉 1, 2, 3번 다음에 여러분들 양가로 3번 이유 부기 등을 결한 행위 봐보세요. 이때부터 중대명백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가 인정되겠지만은 양가로 3번 동남 2번 보세요. 판례도 이유 부기가 불충분한 경우에 행정행위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취소를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양가로 4번 경미한 형식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 사유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해놓으시고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죠. 무효효과. 무효효과, 반가로 일반하면, 무효효과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입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자, 무효의 주장 방법. 행정정송이 된다면 행정심판, 무효확인심판, 행정소송, 무효확인선언과 무효선언적 의미 최소송을 통해서 행정정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그 상결 문제를 소청하는 방법을 보셨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서 우리 공식을 배우셨죠? 확인해 볼게요. 선결 문제로 소청하는 방법. 토론 1번. 무효인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 있는 다른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 문제로서 다툴 수 있다. 맞죠? 무효인 행정에는 우리 재판에 있어서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어떤 법원도 재판에 있어서 그 선결 문제로서 다 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도남 2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 과세 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이것은 판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뭐로 보죠? 판례는 사건으로 보죠. 민사소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민사소송에서 과세 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 무효성 여부를 갖다가 우리 민사법원은 자 재판의 선결 문제로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공식 써준 대로 호시합니다. 방가로 3번 일부 무효, 보십시오. 행정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그 부분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연 행위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중요한 것이어서 행정청이 그것 없이는 행정행위를 바라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행정행위는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행정행위 취소 제11조 봐보세요. 자, 드디어 취소 나오죠? 예, 취소, 뭐, 개념 다 봤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취소의 종류 봐보세요. 취소의 종류는 직권 취소와 뭐가 있어요? 쟁송 취소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행정청 있잖아요. 상대방 갑이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취소 원인에 의해서, 취소 사유에 의해서 이 행정행위는 뭐가 돼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죠. 이것은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해서 이 상대방 갑이 권익을 침해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은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위법한 행정행위,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직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권 취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죠? 만약에 행정청이 이 권익을 침해하는 이 위법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를 통해서 무효화시켜주면 끝나버리죠.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은. 이 갑은 이 권익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쟁송 취소를 갖다가 제기할 수 있다. 쟁송 취소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취소 심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취소 소송이 있다. 맞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소의 종류 있죠? 무효 철회 치료와의 구별. 자, 무효와의 구별 보세요. 무효는 자, 무효와의 구별.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점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인 행위와 구별된다. 철회와의 구별. 취소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점에서 흠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는 사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와 구별된다. 맞죠? 자, 이거 잘 구별해 놓으시고 실효와의 구별. 실효는 어떤 사유로 당연히 소멸을 하지만 취소는 별도의 취소 절차를 거쳐 취소해야만 효력이 소멸합니다.
실효는 실효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소멸해요. 실효는 행정의 실효는 행정행위의 실효 원인, 실효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유입니다. 자,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가 있죠? 쟁송 취소 의의를 봐보세요. 무효 철회 취소, 철회, 뒤에서 철회 실효 공부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 있죠?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 의의 봐보세요. 자, 행정행위 직권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 양가로 2번 봐보세요. 직권 취소는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에 의거하여 행하는 취소를 말해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반성에 의거해서 행하는 취소고요. 직권 취소를 통해서 적극적 변경을 하더라도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에 의한 쟁송 취소와 구별됩니다. 이에 반해서 쟁송 취소란 권익 침해를 당한 국민이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행정행위 추상적 위법성을 이유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체적 차이점은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 이런 다른 요 내용을 쭉 보셔야 돼요, 차이점. 예, 왜냐면 시험에서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시고, 특히 이제, 잘 나오지만 맨 마지막 거 봐보세요. 참, 취소권자. 윗부분에 도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취소권자 나오죠? 자, 직권 취소, 취소권자 원칙 누구예요, 원칙? 처분청. 예외적으로 감독청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이 근거 규정이 있을 때. 감독청은 법률이 근거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취소권자가 됩니다. 직권 취소권자가 돼요. 쟁송 취소 이거 봐보십시오. 예, 쭉 됐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거쭉 보시는데 취소의 효과. 취소의 효과 별표 3개. 그다음에 적극적 변경 가압을 별표 3개. 우리 그 직권 취소는 소극적 변경, 적극적 변경 가능하고 오른쪽에 쟁송 취소에서 행정소송 취소성이죠. 취소성에서는 소극적 변경만 가능하고 취소 심판은요 적극적 변경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 변경 가부에서 직권 취소는 소극적 변경과 적극적 변경이 다 인정되고요. 쟁송 취소는, 자, 취소 심판은, 취소 심판은 소극적 변경과 적극적 변경 다 가능하고, 취소 소송은, 소극적 변경만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취소 소송은 적극적 변경 안 돼요. 꼭 알아두시고. 세 번째 취소권자 나오죠? 취소권자에서 직권 취소, 취소권자 원칙 봐보세요. 직권 취소권자 원칙 처분청이죠. 예외 감독청. 법률이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그 직권 취소의 근거 보시면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해요.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감독청의 일반적 감독권에 의한 직권 취소 인정 여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죠. 없는 경우는 부정하는 것이 다우설입니다. 그래서 직권 취소권자는 원칙 누가 돼요? 처분청만 되는 거예요. 당해 행정청 또는 처분청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이렇게 좀 해두시고 양가로 3번에 감독청이 일반적 감독권에 의한 직권 취소.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는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없을 때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쟁송 취소 이쪽 내용 보시면 그죠?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겠죠. 법원에서는 우리 행정법원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의 신청이 있거든요. 이의 신청 뒤에서는 행정심판에서 배웁니다. 이의 신청은, 이것도 행정심판 일종이에요. 이의 신청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행한 이 처분청, 당의 행정청을 대상으로 해서 당의 행정청에, 처분청에 제기하는 심판이 이의 신청이에요. 우리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하죠. 소송은 법원에 하죠. 예. 이렇게 차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근거 나오죠? 예, 취소권의 근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쟁송 취소 좀 받으시고 취소권의 근거 봐보세요. 다시 한번 직권 취소 근거 그렇죠? 네.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직권 취소의 경우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정리해놨어요. 하도 혼동 많이 하셔서. 직권 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정이가 이제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기득권을 침해합니다. 그러면 직권 취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 법적 근거 불요설. 법적 근거 불요설. 즉, 취소권은 이 행정행위를 할 권한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어떤 행정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면 이 행정행위가 취소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죠. 이 행정행위를 할 권한 속에 직권 취소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극설, 적극설 있고 소극설 있는데 다우설 판례는 소극설이에요. 직권 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정리해 놓으시고 취소의 사유 방가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다 제가 요약해서 해놨으니까 취소 사유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취소권의 제한, 쟁송 취소 봐보세요. 쟁송 취소는 취소가 비교적 자유롭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시면 방가로 1번에 좀 쟁송 취소 나오죠? 예, 쟁송 취소. 먼저 취소권의 근거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꼭그 직권 취소의 경우하고 쟁송 취소의 경우 꼭 해놓으시고 취소 사유 해놓으시고 여섯 번째 취소권의 제한에서 직권 취소 1번이죠? 직권 취소 봐보세요. 침입적 행위 경우. 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수익적 행정의 경우가 있어요. 침입적 행정행위 경우는 직권 취소를 해주면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건 제한이 없어요. 침입적 행정의 경우 직권 취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가로 2번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이 수익적 행정을 직권 취소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예, 침입적 효과를 바뀌죠. 그래서 신뢰 보호 원칙에서 이제 이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처리가 제한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남 2번,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있죠?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이거, 기억번, 니은번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여기 도남 2번 별표 3개 해놓으셔야 합니다.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취소 제한 사유 요거하고 학생들이 많이 혼동해요. 도남 3번 봐보세요.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도남 3번 나오죠? 예. 요거에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다음 중 취소 철회의 취소의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취소의 제한 사유 동그라미 2번에 3개 써놓고 한 가지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하나 집어넣고 찾기. 요거 혼동해서 많이 혼동하십니다. 받으시고 양가로 2번 쟁송 취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쟁송 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자유롭게 돼요. 자유롭게 되고, 다만 사정적 일과 사정 판결에 대해서 직권 취소가 우리가 정송 취소는 제한됩니다. 정송 취소에서 제한되는 경우는 사정적 일과 사정 판결이고, 지금 첫 번째 방가로 일반 직권 취소에서는 침입적 행위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이익을 주니까. 근데 수익적 행정인은 취소 처리하게 되면 침입적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실내 보안 쪽에서 제한된다. 취소가 제한된다. 그리고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체크하고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자, 정송 취소는 정송 취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예외적으로 사정적 일과 사정 판결이 이렇게 판결에서 정송 취소가 제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취소의 효과 봐볼까요? 취소 효과. 소급 여부는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 직권 취소의 경우 가볼까요? 직권 취소의 경우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 소급 여부. 그 다음에 쟁송 취소의 경우는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이렇게 하고 특히 이런들 직권 취소의 경우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양가로 2번 보셔야 돼요. 대체로 수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인 경우 장래효가 인정되고 부담적 행정행위가 대상인 경우는 소급표 인정이겠죠. 이렇게 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이 제한되느냐 제한되지 않느냐, 또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직권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소급표냐 장래효냐, 쟁송 취소의 경우는 소급표 인정되고 직권 취소는 소급표 인정 여부가 부담적 행정일 때는 소급표 인정하고, 그죠? 수익적인 같은 경우는 소급표를 부정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내보험 쪽을 배운 이유가 거기 나온 겁니다. 실내보험 쪽에서 직권 취소에서는 수익적 행정을 갖다가 실내보험 쪽에서 직권 취소가 취소 제한 직권 취소 철회가 제한됩니다. 그다음에 방가로 4번 원상 회복 반환 청구 보시고 실내 보호에 따른 손실 보상의 여부 좀 이거 봐두시고 그다음에 취소의 취소가 올해 9까지 9급이 나왔죠. 취소의 취소. 요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서, 여기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인데, 요거는 결론적으로 좀 어떻게 알아두는가 하면,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을 우리 행정청이 있잖아요. 상대방 갑이, 여기 행정청이, 행정청이 이 상대방 갑에 대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을 이 취소를 원인으로 해서 직권으로 취소했어요.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을 갖다가 이렇게 직권으로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직권 취소 행위, 이것도 행정행위죠. 이것도 행정행위예요. 여기에 이 하자 흠이 있다는 거예요. 하자 흠이 정도에 의해서 이 취소가 무효 원인이 있을 거, 무효가 있을 수가 있고 취소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 취소만 보시죠. 판례대로.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거 이 하자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원인인 거.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을 직권 취소했는데 그이 직권 취소에 하자가 있다. 이 직권 취소 자체도 독립한 행정행위입니다. 우리 행정청이 이거 취소권 행사, 철회권 행사 독립한 행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자가 취소입니다. 그래서 취소 원인이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직권으로 취소했어요. 예.
답이 직권을 취소했죠. 취소했는데 이 자체가 취소 원인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권 취소할 수 있는가? 직권 취소할 수 있는가? 자, 맨 처음에 원행정이 있었죠. 근데 이거 있는데 이 취소 원인에서 직권 취소를 했어요. 이 직권 취소가 직권 취소는 단독과 단독의 행정입니다. 여기에 이것도 행정이니까 하자가 있어요. 취소 원인 있습니다. 이걸 원인으로 해서 직권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취소의 취소예요, 여러분들. 이 가능한가? 결론. 다수설은 부정합니다. 판례는 긍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갖다가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최근에 와서 이거 두세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돼 있죠? 요 내용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인하는 기능에 판례들 아시면 됩니다. 다수설들 아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남단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행정의 철회 실효 다 끝났거든요. 이거 요거 좀 내용이 더 남았는데, 이 철회 실효도 좀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행정이 철회하고 실효 있잖아요. 요 포함해서 다음 주에 할때 다시 한번 나머지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 요거 포함해서 행정 과정의 규율. 행정 과정의 규율까지 다음 시간에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하면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